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중에서 3코스 천마산 관리소 코스로 진행합니다. 천마산 관리소, 깔딱고개, 뾰족봉, 천마산 정상 약 2.90km입니다. 관리소에서 깔딱고개, 그리고 뾰족봉, 그리고 천마산 정상까지 이렇게 다시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충 기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계단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에 왔습니다. 옛날 그 춘천 가는 길에 천마산 스키장 해가지고 많이 본듯 했는데, 야, 제가 이 산을 직접 오게 될 줄이야. 조금 늦게 출발하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춘천 가는 옛길에 옛날에 이쪽으로 많이 지나쳤는데 이 산을 제가 직접 오르게 될 줄이야. 사무소 입구에서 조금만 올라오시면 천마산에 아주 유명한 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길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그 방구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뒹굴뒹굴 하지 말고, 산에 나오면 체면 좀 힘들지만은 나왔다 하면 대박이죠. 다리를 건너시면 이제 천마산 정상은 2.48을 남게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 그 숲이 엄청 많이 우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도 나오고 산적들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지금 봐도 숲이 아주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특히 그 이성계가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기 맑은 날 하늘이 아주 맑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뻗으면 한내 손의 길이가 석자만 더 길어도 하늘에 닿을 수 있을 텐데 해서 이름이 천, 하늘천, 문지를 마 해가지고 천마산이라 이름 붙었다 하죠. 심신훈련장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야, 화장실이다. 바로 이 초입에 또 화장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초반은 매우 완만합니다. 거의 뭐 산책한 수준 정도인데요. 그래도 100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끝부분은 되게 가파르고 힘들다니까 페이스를 오버하거나 또 너무 쉽게 보시면 끝부분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쉼터인데요. 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아주 관리를 잘하신 듯합니다. 이제 1km 왔고 천마산 정상까지는 1.86 남았습니다.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쉼터 뒤쪽으로 이렇게 산행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깔딱고개 초입까지는 0.43 남게 됩니다. 돌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경기도 산들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아직 그 깔딱고개까지도 한참 남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너덜너덜한 길이 시작이 됩니다. 등산 처음 할 때는 저 계단길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특히 뭐 계단 지옥길, 그 인천 계양산, 그리고 저기 문경의 주월산, 이런 되게 싫었는데 지금은 저 계단이 저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만 보이면 정상능선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틀렸죠. 자, 지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1.45km 정상 남네요. 자, 여기서부터가 깔딱고개입니다. 이성계가 다닌 산들이 전부 이렇게 험합니다. 자기는 말 타고 다녀서 그래요. 예. 우린 걸어 다니는데. 이성계가 즐겨 다녔던 산들이 전부 이렇게 되게 험합니다. 소요산, 용문산, 용문산은 자기가 그, 임금에 올랐다고 용문산으로 이름 바꿨죠. 여기 천마산은 사냥터였다 그러고, 말을 그렇게 잘 탔는가 봐요. 이런 길 같은 거, 이게 뭐야, 이거. 요거만 깔짝 같은데요. 직벽입니다. 왜 용벼청에 보면 석벽에 말을 올리셔 도작을 다 잡으시니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말 타고 올랐을 것 같습니다. 깔딱 맞습니다. 이런 구간이 계속됩니다. 새벽이나 밤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깔딱 구간이 끝난 듯 합니다. 이 참마산은 구간이 짧아서 그렇지 쉬운 산이 아닙니다. 우리 그 유명 유튜브 분들은 무조건 쉽대요. 예. 깔딱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 길은 비 오거나 눈 오면 매우 미끄러운 그런 길입니다. 산은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지 않는 그 구간이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지니까 쉬워 보이는데 세상에 쉬운 산은 없습니다. 여기 천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밧줄 구간도 나옵니다. 옆으로 조망이 좋기 때문에 산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낭떨어집니다. 제가 그 정상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정상은 하나, 둘, 세 번째 맨 뒤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전 늘 바람을 찍고 싶었습니다. 근데 등산하면서 이 산 정상 능선에 오면 늘 이런 시원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옛날에는 운악산처럼 이렇게 호치키스 밟고 이렇게 올라갔는가 봐요. 이성계가 하늘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꼈던 이유가 있네요. 유난히 하늘이 가깝습니다. 여기는 천마산 정상 부근입니다. 드디어 정상 210m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마산 정상 140m. 정상 직전에서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야. 정상 직전입니다. 길을 좀 떠나. 정상의 태극기는 저 너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아가는 길이 있겠지? 천마산 관리사무소 구간 처음 1km 구간은 매우 평이합니다. 거의 산책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1.89km를 남겨둔 시점에서는 계속 오르막이죠. 경기도 권역의 산들의 특징, 아주 재미없는 계속 오르막이고 그리고 조망은 없는, 그래서 더욱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산이죠. 1.89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깔딱고개까지가 0.45 정도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오르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깔딱고개 구간 시작되는 점은 말 그대로 깔딱고개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초보 분들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위험하니까 날씨 맑은 날 산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까지 1km 남겨둔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을 그 어렵지 않다고 그 유튜브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초보 분들에게는 쉬운 산은 없습니다. 보통 산들이 나머지 500m 구간을 남겨두고 거의 본때를 보여주는데 우리 천마산은 끝 500m 부분이 그렇게 험하지 않고 그래도 무난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산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위를 뚫고 이렇게 거대하게 자란 소나무입니다. 환경을 극복한 정말 대단한 자연입니다. 내려오실 때 그 관리사무소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천마산역 방향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저 멀리 보이고 있는 것은 한강입니다. 천마산의 멋진 소나무입니다. 천마산에도 이렇게 호치키스 길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렇게 호치키스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